오늘 가격파괴 Y가 소개할 주인공은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소고기. 기다렸습니다. 고소한 살치살과 육즙이 좔좔좔좔 흐르는 안창살. 한 마리당 극소량만 나온다는 귀하디 귀한 도시살. 여기에 차돌박이 까지. 소고기의 귀한 부위 사총사 입장 완료. 다들 아시죠? 소고기는 사랑입니다. 돼지도 같이 왔쇼. 들어보셨나? 도토리를 먹고 자란 스페인산 늑돼지 이베리코. 이베리코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익숙한 일반 돼지고기 부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갈매기살, 오겹살, 삼겹살 등등. 이베리코 목살을 포함한 돼지고기 6종이 24시간 상시 대기 중. 아니, 오늘 정말 쉽지 않은데요. 구수한 된장찌개도 기본 제공해. 신선한 쌈채소 당연히고요. 다양한 밑반찬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 모든 걸 즐기는 가격 궁금하시죠? 맛있게 보이지? 계속 넘기면 계속 다 바뀌어요. 어허. 어허. 이건 사태선 것 같아요. 사태? 이건 사태 같은데. 국거리네, 국거리. 안창, 안창, 안창. 안창을 안창을 사태네요. 그럼 어때요? 맛나게 보이지? 즐기, 즐기. 아니요. 오돌오돌이 이게 맛있어. 계속 넘기다 보면 네. 뭐 목살도 나오거든요. 어. 아, 요거 요런 게 맛있는 거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모든 게 다들 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얼마래요? 들어보래. 그렇죠. 궁금하죠. 그게 무슨 게?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거 솔창이 나가겠는데? 솔창이 나가겠죠. 15,000원? 15,000원짜리 어디서 얘기하지? 한 3만 원 가겠다. 아니야, 2만 5천 원. 2만 5천 원? 4만 원. 4만 원 정도. 네. 실컷 먹으려면 한 4만 원 정도는 들지 않나. 3만 원, 4만 원 받아야 되겠는데요? 시민들 답변도 편차가 심한데요. 일단 싸진 않을 것 같아요. 웬일이야. 싸네, 그러면. 싸다, 싸다. 어디요? 가르쳐 우리 동 가게. 짜잔, 여기입니다. 여기선 최고급 외국산 소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데요. 달려라 달려, 영피디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 네. 근데 여기 살치살 이렇게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아, 나와요? 진짜? 이게 도시살이거든요. 도시살 나와요? 네, 그것도 나와요. 그것도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안창살인데 안창살도 나와요. 안창살도 나와요. 안창살도? 네. 라고. 그것도 아, 먹었어요. 돼지소 같이 있어요. 맞아요. 네. 아, 소고기 많이 먹었어요. 아, 소고기 많이 먹었어요? 네. 평소에 엄마 아빠가 소고기 안 사줘요? 가끔씩 사줘요. 가끔씩. 급식으로. 보통 이렇게 3인 가족 먹으면 10만 원? 반값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싸고 좋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무한리필이라고요?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도시살과 살치살 등의 고급진 소고기를 비롯해 10가지 고기가 무제한이라는데요. 나왔습니다. 첫 접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자리까지 가져다주고 이후론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으면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부위를 가져다 직접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참 큰 장점인 것 같고 다양하게 나와서 정말 먹고 싶은 만큼 질리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소, 돼지고기 10종 무한 리필. 자, 시간이 없어요. 본격적으로 즐겨 봅시다. 무한 리필이니까요. 고기 많이 더 많이 아니니 더더더 많이 올리고 바로 입으로 직행.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의 향연. 육즙 퍼진다고요? 최고라고요? 저렴한 부위가 아니라 고급 부위 그리고 조금만 나오는 부위들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어서 이 가격이 진짜 좋습니다.
알찬 구성의 10종 고기 무제한 대체 얼마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바로 알아봅시다. 오늘도 가격은 꼼꼼히 가리고요. 바로 검증에 들어가는데요. 고기를 본 전문가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무한리필 집이라고 해서 이걸 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이 집은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주네요. 아, 이베리코? 돼지고기 중에서는 그래도 고단가의 네, 돼지고기입니다. 비싼 돼지고기? 이베리코 목살은 일반 목살과 가격 차이가 무려 3배라는데요. 야, 2배 좋은 이베리코. 무한리필집에서 이걸 주면 마진이 안 나올 텐데 이걸. 지금 요거는 이제 토시살. 아, 토시살. 고단가의 네, 고기입니다. 아, 요건 살치. 아, 살치. 그 비싸다는 살치. 마블링도 상당히 좋고요. 전부 지금 여기 있는 부위들이 이 싼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비싼 고기만 있습니다. 아, 살치는 사치인데 이거 다 무제한이라고요? 나오는 것만 딱 보셨을 때 고기 좋아하네요, 재성 씨.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2만 9천 원 이상은 받아야. 전문가 1차 예상가 1인 2만 9천 원. 이게 이제 토시살부터. 먼저 토시살부터 굽는데요. 맛을 한번 볼게요. 드디어 맛을 보는 전문가. 맛있겠죠. 가격이 더 올라갈까요? 오, 당연히 맛있겠죠. 김필이 표정. 아. 먹어요. 이번엔 양필이도 한 입. 드자. 와. 와, 입을 치면은 무한정 먹을 수 있을 거죠? 이번에는 살치를 한번. 이베리코. 아, 전 이거 되게 궁금해요. 이베리코. 이게 맛이 소고기 맛이 날 정도로 되게 부드러워요. 고소하고. 세계 4대 진미로도 꼽는다는 이베리코 돼지는 지방이 풍부해 맛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요. 나 순간 이거 한 잔 더 먹을 거야. 맛에 푹 빠진 전문가. 그런데 천천히 드시죠. 먹어요. 먹고 또 먹고 전투적으로 고기를 해치우는 두 사람. 아, 오늘 가격을 맞추는 날이 아니라 먹는 날이군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드시기만 할 거예요? 그만 먹고 일 좀 하자고요. 가격 좀 맞춰봐봐요. 얼마일 것 같으신가요? 무한리필이고 이 정도 품질이라면 33,000원? 최종 예상가는 1인 33,000원. 공짝짝 공짝짝 짜라자라자라장. 어김없이 찾아온 가격 공개 시간. 오늘은 과연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인가? 33,000원 과연? 네? 네? 19,900원? 네. 1인 19,900원. 이럴 수가. 이거 그냥 요즘에 삼겹살 1인분만 먹어도 12,000원, 뭐 15,000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안 나오거든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소고기 무제한. 이 모든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가격이 1인 19,900원. 뜨거. 말도 안 돼요. 사장님, 대체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회사를 다닐 때 친한 사람들끼리 회식이 아닌 자기가 이제 돈을 내는 방식으로 모임을 가질 때마다 고깃값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술만 먹고 나온 적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고깃값만큼은 저희 매장을 방문하신 손님들한테 부담을 많이 줄여드리고 싶어요. 식당 개업 전 회사 생활을 했었다는 사장님. 고된 일과 후 동료들과 즐기는 고기 한 점이 그렇게 꿀맛이었다는데요. 이 가게도 손님들이 부담 없이 고기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열게 됐답니다. 꿀보다 맛있죠. 그런데 값이 너무 싸다 보니 고기의 질을 염려하는 손님들도 있다는데요. 가격이 싼데 이 가격에 소고기를 이렇게 좋게 팔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등급은 좀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궁금한 건 시원하게 해결해야죠. 주방으로 따라와. 등급은 어떻게 돼요? 저희는 지금 스크루고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프라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필연치 못하게 프라임을 구하기 어려운 부위만 쓰고 있습니다. 미국산, 캐나다산 소고기는 국내와 다른 등급 체계를 사용하는데요.
이 집에서 사용하는 소고기의 대부분인 프라임은 최상급 등급으로 한으로 치면 원 플러스 등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프라임 등급 맞네요. 맞아. 같은 등급 고기의 소매가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살치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살치 같은 경우는 지금 100g당 6,490원 받고 있습니다. 토시살은 지금 100g당 4,490원 받고 있고요. 안창살은 6,490원입니다. 차돌베기는 지금 1,980원씩 받고 있고요. 100g당. 이베리코 같은 경우는 한 근에 한 25,000원 정도 묵살 기준으로 변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매가 기준 고기 가격만도 상당한데요. 식당의 경우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소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게 기본. 그럼에도 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요 접시. 예. 다른 식당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그러네요. 좀 작네요. 손바닥. 네. 정도. 손바닥 정도. 네. 네. 접시가 작은 게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큰 접시를 애초부터 주다 보면 그게 많은 양을 담게 되거든요. 마지막에는 먹다가 남아서 버려지는 양이 훨씬 많아져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접시가 작으면 그 양을 조절을 합니다. 예. 네. 무한리필 식당의 가장 큰 고민이 남기는 음식인데요. 고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작은 접시를 쓴 겁니다. 큰 접시에서 작은 접시로 바꿨을 때 고기 로스율이 원래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작은 접시로 바꾸니까 거의 버려지는 고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작은 접시가 버려지는 고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 살펴봤는데요. 진짜로 남은 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의 비밀을 찾는 전문가. 요 메뉴판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아, 메뉴판에요? 네네. 아, 주류 판매로 이윤을 보충하시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술이 많다는 거? 뭐 술도 많지만 우선 점심 메뉴가 없죠. 아, 점심 메뉴가? 네네네. 전시장사를 해서 인건비 대비했을 때 남는 게 오히려 인건비를 줄이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손님이 많은 저녁 시간에만 가게를 운영해 인건비를 아끼는 겁니다. 이번엔 이 집에서 소고기 다음으로 인기 있는 고기를 소개할 텐데요. 아, 이베리코 진짜 맛있는데? 아까부터 슬쩍슬쩍 등장했던 바로 이 요건. 이베리코 목살입니다. 사장님 회심의 메뉴라는데요. 무한 리필 식당이면 질 낮은 고기만 팔 거라는 인식을 뒤집기 위해 일부러 고급 이베리코 목살을 들여놨답니다. 일반 목살은 좀 질기기도 한데 이베리코 목살은 다른 일반 목살과 달리 엄청나게 야들야들해가지고 그 어린애들도 먹기 좋고 이제 어른들 이제 치아 안 좋으신 분도 먹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는 잘 팔질 않아요. 단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잘 팔질 않습니다. 귀한 고기들만 엄선해 모은 이 집. 사장님 인심 후한 건 알겠는데요. 이베리코 목살을 포함해 돼지고기 6종류까지 무한이라니 유지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장님은 다 방법이 있답니다. 살치 얼마야? 오늘 살치살 프라임 캐나다 거.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요? 토시 프라임 그거 두 개. 네. 내일까지. 이런 작업을 매일매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한 달이면은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죠. 매일 고기 시세를 확인해 좀 더 저렴하고 질 좋은 고기를 구매하는 것도 저렴한 가격 유지의 비밀. 고기 손질도 직접 하는데요. 손님들이 신선한 고기를 바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보기만 해도 뭐 든든하네요. 야, 화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아우, 들어갔죠, 우리. 한잔 이렇게 뵙고 싶은데. 어머, 진짜. 허리띠 풀고 마음껏 즐겨도 걱정 없으니 싼 맛에 왔다가 고기 맛에 반해 또 오게 된답니다. 고무줄 바지 입어야겠어.
무한리필을 자주 즐겨 다니는데 제가 가본 무한리필 중에서는 그래도 탑3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기가 약간 꺼려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집이라니 이거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사장님 뿌듯하시겠어요? 계속 손님들이 저희 매장 이용하시면서 저렴한 가격에 고 이용하시고 기운 내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에게도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